여자들의 셀프 뷰티 비법을 볼 수 있는 뷰티 24. 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뷰티 꿀팁을 전해주시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고. 그러셨대? 대표하는 미인이요? 대표하는 미인? 에이, 저 저번에 했잖아요. 아, 나도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빨리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 미스 코리아 진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그럼 우리 오늘 미스코리아 뷰티 비법 보는 거예요? 네, 사실 미스코리아라기보다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미스코리아의 김진솔이 있고 또 여대생으로서 네, 김진솔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대생으로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대생이에요? 아직 졸업 안 하셨어요. 진짜 여대생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부터 저의 뷰티 2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집에서 직접 상추나 깻잎, 이런 채소들을 다 기르고 있어요. 오. 네, 집에서 직접 저렇게 기르고 있어요. 누가요? 엄마가 메인으로 한 거죠? 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쌈 채소를 기른다는. 이거는 당귀라는 약초인데 냄새가 되게 쓴데 그만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당귀도 한번 오늘 넣어보도록 하고, 이게 저의 뷰티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해요. 주스에 뭐가 들어가냐. 자, 보시면 초록한 채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금 애정하는 저의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얀 가루 같은데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풋사과 가루예요. 그리고 게다가 얘는 조금 달달한 느낌이 있어서 먹는데 이질감도 없고 되게 맛있게 주스를 갈아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이게 되게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신기하다. 상추를 넣고 상추 종류별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합니다. 깻잎을 넣고 맛있어 보인다. 근데 되게 저 사과가루도 되게 달아서 쓴 느낌이 그렇겠죠? 없어서 네, 그냥 먹는 김이 되게 좋아요. 색깔 너무 예뻐요. 색깔이 되게 그린그린한 스무디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여기에 담겠습니다. 오늘 좀 우유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원래 좀 걸쭉걸쭉한 느낌이 더 드는데, 자, 이제 그럼 주스도 다 갈았으니까 이 주스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해볼까요? 저 미스코리아 포즈. 지금 다리 각이 살아있어요. 약간 포인트가 돼 있거든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힌트. 네일 아트요? 네, 힌트를 드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저의 가장 패션의 완성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붙이는 매니큐어로 컬러를 체인지 해볼게요. 아, 손톱 중요하거든요. 네. 눈이랑 치크랑 입술에 약간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컬러를 붙이면 오늘 한 여대생 상큼 청순한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우선 먼저 제가 일주일 전에 손톱에 또 이렇게 셀프로 네일을 했었거든요. 한번 제가 이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울 수 있을까? 그런 반응을 보이실 건데, 이게 지울 수 있는 건데. 뭐지? 보시면 되게 신기한 아이템. 핑크색 스펀지 같은. 뭐예요? 아, 저거. 손가락을 넣으시면 쏙쏙하면 네, 맞아요. 없어지는 거. 보라색 있었는데 그냥 넣으면 네. 몇 초 걸릴지 놀라실 거예요, 아마. 지금 한 1, 2초도 안 됐는데 에이? 벌써 이렇게 지워졌어요.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 넣어서 슥슥 해주면 네,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컬러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매니큐어를 굳혀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네, 진짜 매니큐어 냄새가 나요. 지금 냄새를 못 느끼시겠지만 다른 제품도 제가 써봤는데 다른 제품은 조금 둔탁하고 손톱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내 손톱처럼 그냥 가벼워서 숨쉬는 네일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붙여볼게요. 톡 따서 이렇게 대고 한번 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정말 쉬운 게 그냥 원래 있는 손톱으로 살짝 끊어주면 우와, 잘하네. 우와. 이거 그냥 완성이에요. 난 그렇게 안 되지? 벌써 하나를 붙였어요.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되게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일 큰 사이즈가 남았는데 이 사이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 제품 하나로 패디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입니다. 이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발톱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저는 네일과 패디를 셀프로 단시간에 집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말릴 시간이 없고 찍히지가 않으니까 저게 바로 그냥 보통 바르고 자면 이불에 막 다 묻고 그러잖아요. 나 너무 하고 싶다. 패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네일을 완성했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로 가볼게요. 학교에서 뵐게요. 안녕. 남녀공학이면 있으면 난리 났겠네요. 되게 여중에다가 예술고등학교에서 남자인 친구들 넣고 여대여가지고 네, 공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무슨 전공 했어요? 저는 성악 전공 중입니다. 성악이요? 네. 오. 노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연주하기 전에는 진짜 매일매일 노래하면서 무대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직 1년이 남긴 했는데 지금 노래를 해보니까 벌써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습해서 시원한 음료수가 땡기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이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커피를 시켜놓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벌써 보이네요. 여기 그 친구들 보입니다. 여보세요. 야, 나 좀 반겨줘. 반겨주면 친구가 아니죠. 맞아요. 섭외되는 거지. 가짜죠, 가짜. 아, 나 지금 연습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연습했어? 나도 이제 나도 졸업은 해야 될 거 같아. 아니, 우리 둘은 졸업 연주 했지만 우리 둘은 졸업 연주 아직 안 했잖아. 너무 부럽겠다. 진짜 부러워. 현실 친구네요, 정말. 옛날에 같이 지금 둘 했다고, 지금. 나 오늘 지금 집에서 붙이고 온 거다? 처음 봤어. 대박. 너무 예뻐.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은하수 같아. 매니큐어 굳은 느낌? 너 그래가지고 너 진짜 자주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 언니네 집 근처에 그거 매장 있단 말이야. 코엑스에. 코엑스 몰에 요즘 몰 생겼잖아. 그거 있으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나랑 같이 가볼래? 나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래, 손이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네. 가서 좀 가뭄입니다. 가서 언니 오늘 룩에 어울리는 그런 네일을 추천해줄게. 나도 그 김에 조금 여름 휴가 준비해서 우리 해보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캉스에 대한 맞춤형으로 내가 바꿔줄게. 바캉스 바이블. 우리 한번 가볼까? 여기야. 종류 옥수로 많네. 진짜 옥수. 야, 예쁜 거 많다. 진짜 많네. 와. 진짜 많아서 우리 한번 색깔을 골라보자. 아, 이 베이지 톤 이거네. 우리 미스코리아 네일. 나 이거 했던 거 생각나? 응. 오케이. 미스코리아 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주셨었어요. 이게 왕관 보이시나요? 이거 하면 되게 진짜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어. 언니 이거 어때? 언니는 이렇게 노란색이랑 이렇게 매치해도 나는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서로 친구끼리 사가지고 섞어 쓰고. 맞아요.
그게 한 번에 양이 되게 많아서 한 번에 혼자 쓰기는 좀 많거든요. 네. 좋았어. 되게 잘 고른 것 같지 않아? 응. 한번 고른 거 보여드릴까? 저는 이렇게 마린 스트라이프의 블루고 언니는 옐로우의 스트라이프의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일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야! 아, 저런 거 친구랑 하면 너무 좋잖아요. 뭔가 같이 하는 게 여자들이니까 또. 가시다. 저런 거 그 바캉스 갔을 때 휴가지에 갖고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맞아. 해주고 해주고 서로 바꿔서 하고 바꿔주고 바꿔주고 네. 이건 진짜 스트라이프 예쁘다. 근데 난 이 옐로우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렇게 귀여워. 뷰티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바캉스 준비를 이 손끝에 힘을 불어넣어서 내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떨어져요. 네. 진짜 안 떨어져. 아, 오래 가요? 네. 진짜 안 떨어져, 진짜. 네, 저의 몸매 관리 비법에 특이한 운동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빈치 바디보드라는 요가인데요. 다빈치 바디보드 요가? 네. 그게 뭐예요? 처음 봤어요. 그게 요즘 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보드에 연결된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를 이용해서 그 요가를 접목시킨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쁜 근육을 얻을 수 있고 또 바디 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쵸. 네. 진짜 한 30분 하고 나면 땀이 진짜 엄청나요. 발끝 바깥쪽으로 돌리고 밴드 잡고 가슴 앞에서 준비하고 자 마시면서 만세 했다가 그대로 당겨와서 아래로 무릎 꿇고 아래 터치 위로 와서 위로 쭉 가슴 터치 네, 이 운동은 되게 허벅지도 허벅지인데 엉덩이까지 운동이 되고 또 팔도 지금 저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지금 슬슬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려고 해요. 점점 땀이 나고 있어. 네. 밴드가 있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빡세게 스토리야 지니 빡세게 네, 빡세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힘드네. 피곤하긴 하지만 바캉스 떠날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 만큼 조금 네, 성심성의껏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저 코타키나발루 엄마랑 진짜?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사놓고 안 입었던 옷인데 원피스인데 되게 뭔가 바캉스랑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한 내일이랑도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 좀 다양하게 챙겨가서 저랑 친구랑 같이 네일을 바꿔가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트렁크 안에 넣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외선 차단제인데 진짜 촉촉하고 겔같이 되게 착 감기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제품 하나로 햇빛을 모두 다 차단시킬 수 있는 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네,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꼭 챙겨갈 거예요. 얘도 쇽! 네, 지금까지 신소리의 뷰티 24를 시청해주신 뷰티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모두들 더욱 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안녕!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네. 잘하고 완전 엄칠딸이네요. 네. 정말 되게 고전적 미인이에요. 아 정말. 네 보면은 사극에 나올 것 같아요. 왕비 한복이 약간 어울리는. 네. 언니 굉장히 한국적으로 생겼어요. 아 근데 저도 언니 굉장히 한국적인 동양미가 있어. 아니 너무 정말 예뻐가지고 네. 그리고 정말 그 풋풋한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얹으면 굉장히 금손이에요. 셀프 메이크업에 셀프 네일 스타일링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문을 듣고 네.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아, 이 코너가 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빨리 주세요. 네, 소문을 듣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풀세트 들어있네요, 풀세트. 감사합니다. 오~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손톱과 발톱에 하는 네일이고요. 진짜 아끼는 뷰티템이에요. 난 마음에 들어. 이거 글리터도 예뻐요. 글리터 예뻐요, 이거. 저 이거 쇼 때 했었거든요. 이거 하시는 방법 아세요? 이거 겉에 거 먼저 뜯어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이거 하나를 뜯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거 은색깔 뜯어내신 다음에 아~ 떼지.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붙이는 거죠? 네. 이걸, 이게 살 쪽인 거지? 이렇게 하시고. 아, 나 유라가 걱정되는데? 아, 왜요, 언니? 어, 되게 잘 붙이셨어요. 잠깐만. 이렇게. 나 잘 붙여요. 아, 이제, 이거 그리고 이거를 네. 반대쪽 손가락에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그래서 되게 양이 많이 붙어요. 일단 엄지. 이거를 여기. 어, 네, 맞아요. 그렇게 떼시고,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뷰티온이에요? 아, 이렇게 뷰티온 네. 끝낼까봐. 어느 손가락에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약간, 뭐지? 무대에서 잠깐 착착착 바꿀 때 진짜 좋겠다, 이거. 금방금방 네, 붙일 수 있어서. 어, 좋은데요? 아니, 저는 요즘 순경 역할 해가지고 매니큐어 이런 못하지. 거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촉촉 한 다음에 한 이틀 기분, 쉴 때 기분 맞아요. 내고 착착 바꾸면 돼요.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 리무버로 그냥 이렇게 지우면은 아. 금방 지울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좋다. 근데 이게 진짜 써보니까 약간 치즈처럼 약간 되게 쭉쭉 늘어나가지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잘 붙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밀착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쫙 달라붙네요. 벌써 다 했어요? 편하다 진짜 이거 근데 보여드릴 수도 있어. 보여드릴 수도 있대. 빨리 스티커 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잘 하셨는데요? 어, 화려한데요? 굉장히? 잘했죠? 아, 5분 만에 한 것 같아, 금세. 진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짜잔! 저기 숨도 깨고 나 지금 네, 제가 오늘 1등은 이거 진짜 잘 붙인 사람한테 주세요. 네, 잘 붙이기도 하시고 오늘 스타일에도 굉장히 잘 맞게 붙이신 안 돼. 수양 언니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미인은 아, 저 의미 없어요. 같이 수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과 이건 받았으면 받은 거죠. 이거 카운터 되는 거죠. 아유, 아니 그런 거 없지. 아니라고? 왜 이러는 거야? 스티커 많이 있는 사람이 벌칙이에요, 언니. 아, 너 정말 눈, 코, 입이 바뀌고 싶구나. 무서워. 마지막으로 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되게 저 뷰티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저의 소소한 뷰티 비법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뷰티 바이브를 통해서 그런 점을 다 발산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저에게 미스코리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술 양의 앞으로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